아직도 수행이 부족하다. 우린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여당 야당 알 거 없이 지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자들이 법률은 누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약속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민주주의예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유신 상태라는 거예요. 하위 법률로 유신헌법적 효과를 만들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우린 아직도 대의민주제예요. 입법 독재를 한다고. 어느 법이 여러분들이랑 관련이 있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야? 하위 법률들이 헌법을 지배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헌재에 가면 반드시 이겨요. 도로교통법 가지고 나집회 참여 못한 건 이겨. 내가 5년 뒤에 씨발 나 잡았던 의경은 제대했어. 정권이 힘들어하는 거는 여러분들 군실한 거래. 눈치를 봐야 돼요. 대표자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눈치를 봐야 돼. 테러방지법의 핵심이 도청일 텐데 여러분들은 좋겠다. 유명하지 않아서.